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세월호 사망자를 넘어섰고 확진자도 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료진들 또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문가들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잘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예. 구체적인 그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해외로부터 입국된 환자가 3,400명 됩니다. 근데 중국으로부터 23명일 것입니다. 통계를 잘 검토를 해보시면 거기에다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아마 쉽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 수많은 그런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생각하면은 잘못된 인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입국 금지를 안한건 아니죠.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 입국 절차도 시행을 하고 비자 발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입국을 전면 금지했던 나라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까? 이제 힘들죠. 전날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고, 그때 대통령은 사망자 발생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모르셨겠죠.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 날 중대본에 보고가 되지. 그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진 않고.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판대소하는 게 어떻게 하루 내 화만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그러십니까? 좀 다른 정책적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추미애 장관하고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이제 저하고는 좀 국정 얘기 좀 지금 하십시다.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8.15 집회에게 단정적으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제 통계를 잘 보십시오만은 사랑제일교회가 한 1,200명, 8.15 집회가 아마 한 700여 명, 전체 2만 3천 4천 명 중에 그 8.15를 전후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가 굉장히 큰, 전파의 수단이 되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서 접촉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채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전파를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집회가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1,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 정도 같은 이 뭐, 팬데믹이 그때 됐다고 봐야 되는 거한 아닙니까? 100명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8월 16일에 279명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14일에서 18일 사이에는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하고 관계가 없죠, 이 환자들은. 그때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출신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12일부터 나왔거든요. 왜그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 중에 양성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어쨌느냐는 하는 것이지, 그몇명 검사를 했느냐, 글쎄요, 그걸 뭐 일부러 발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전혀 숨길 일이 아니고, 어느 것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공개 못할 이유가 없으시면은 내일부터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없어요.